래퍼입니다. 미국 국적이고 한국 3세임. 일라이는 1991년 3월 13일생입니다. 본명은 앨리슨 김, 한국 이름은 김경재, 출생은 1991년 3월 13일, 지금 32세, 미국 워싱턴 DC, 국적은 미국, 아버지 김홍수, 어머니 그리고 아들 김민수, 신체는 180이고 굉장히 그 일라이가 키가 큽니다. 부인 그 지연수도 키가 170이에요. 두 분 다 키가 커요. O형이고 68kg. 종교는 개신교. 취미는 음악 감상, 영화 감상, 컴퓨터. 특기는 태권도, 쿵푸, 영어, 중국어. 한국의 보이 그룹 유키즈의 원년 멤버이자 전 멤버. 문제의 유형어 유키즈의 발단이 된 인물. 재미교포 3세입니다. 지연수하고 결혼을 하고 이혼을 했어요. 11살 연상 레이싱 모델 지연수하고 결혼을 하고 임신 3개월이 되었을 때 이혼을 했습니다. 부인이 임신 기간에 이혼을 하고 또 그 유키저 활동하면서 결혼을 했는데 멤버 중에 그 결혼한 멤버가 없대요. 다 결혼하고 멤버 탈퇴를 한답니다. 일라이 사주를 보겠습니다. 32세 양띠입니다. 신미연, 신묘월, 임모일, 병수 2, 경인, 기추, 무자, 정예, 병술, 기유, 갑신, 개미, 임모, 신사대운입니다. 임모일주가 양띠의 토끼달 말날에 태어났어요. 임수는 큰 한강, 큰 바다입니다. 이 수라는 일주는 지식이 좋아요. 지혜 있고 총명합니다. 수가 이 2월달 작은 나무 꽃이 만발한 달에 태어나요. 월지를 신령했죠. 수생 목하니까 해몸이 삼합이 되어 있고 목생하 또 처궁의 정제 처의 내조가 있는 사주입니다. 이 사주는 신약한 사주예요. 아버지 자리에 정인이 있고 어머니 자리에 또 상관이 있어요. 그래서 어머니하고 의견 충돌이 있는 사주인데 상관이 좀 좋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화예요, 도화. 그래서 음악 무용 배우 사주입니다. 상관 격국은 상관격인데 학자나 교사 가수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정인하고 동조가 되면서 상관의 나쁜 특성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상간 삼합이 되어 있죠. 정인 조상자리에 정인 정관이니까 초년에 굉장히 좋은 운세예요. 일가의 후계자가 되고 명문가 집안입니다. 그리고 문장으로 이름을 날릴 수 있는 사주입니다. 도화살이 있다. 그래서 뭐 신약한 사주니까 금수가 용신이 됩니다. 금. 인성과 비겁. 그래서 뭐 숫자는 사구, 흰색, 서쪽, 가을, 시옷지옷, 치옷. 수는 숫자는 일륙, 북쪽, 겨울, 검정색깔, 면비업이 되긴 한 사주입니다. 대운이 뭐 초년에 경인, 기축, 해자축 대운이 도왔어요. 그래서 41세까지 대기를 하다. 그리고 42세부터 16술 71세까지 이 사주는 75세까지 금수운이 도왔습니다. 그래서 75세까지 평생 대기를 한 사주고 지금 32세부터 41세까지 32세 정예 대운인데 정재운이 도와있죠. 그래서 이 대운은 뭐 나쁘지는 않아요. 정재와 비급 정예 대운인데
뭐 제왕하고 신왕에서 굉장히 좋은 운세입니다. 근데 약간은 어머니하고 이별수가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31세까지는 무자 대운인데 뭐 괜찮았는데, 이 대운은 처가 도우죠. 처. 여자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32세부터. 정제문이니까 여자하고 결혼할 수 있는 운세예요. 근데 31세가 무자 대운은 편간 양인이에요. 약간 그 이사주는 상관이 있기 때문에 양인 급제 운이 도우면서 약간 파란만장하고 좌우충되면서 철을 극합니다. 이 신이 고립되고 처하고 이별 수가 있는 사주예요. 철을 극하니까. 이 사주는 뭐 조금 그 타인을 얕보고 교만하고 성격이 우유부단하고 질투심이 강한 사주예요. 그렇지만은 괜찮은 사주입니다. 정인이 있으니까. 31세부터는 운세가 약간은 안 좋아질 수 있어요. 여자는 도우지만은 신약한 사주니까 금 정인이 용신이 될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처가 도우면서 화가 금을 극합니다. 정제가 정인을 극하면서 이 대운부터 약간은 대운은 보통이다. 그런데 37세부터 운세가 좋아집니다. 37세부터. 비견. 이 사주는 이제 형제 동료 어머니 덕이 많은 사주예요. 처덕은 없는 사주예요. 신약한 사주니까. 처에 4주가 있지만은 처궁은 이 길신이 아닙니다. 천간에 신금이 정인이 길신이에요. 재성과 간성은 길신이 아닐 수가 있죠. 신약한 사주이기 때문에. 대운 흐름은 72세까지 해자축 신유술 수금 운세로 흐르니까 되긴 하다. 그런데 원래 운세는 비견 식신이니까 인우술 하국되고 여자하고 인연이 있어요. 원래 내연에 인우술 하국되면서 여자하고 인연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연수하고 다시 재회했는데 이 처가 도우면서 내 용신을 칩니다. 어머니를 치니까 어머니가 용신인데 어머니가 당할 가능성이 어머니하고 이별 수가 있을 수가 있어요. 32세부터 36세까지 운세는 좋다고 볼수 없어요. 그런데 보통이다. 원래 운세는 인우술 하국되면서 재물이 되긴 한데 그런대로 괜찮은 운세예요. 여자를 만나서 이 대운에는 원래 여자를 만나서 결혼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지연수하고 재회 되어서 좋은 결과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토끼하고 뱀이 천을기인인데 이 사주가 천을기인이 있어요. 그래서 지혜 있고 총명하고 신이 많이 도와줍니다. 도화가 있으니까 크게 미남 사주는 아니라도 이런 여자들한테 좀 인기가 있는 사주고 재수에 겸비한 사주예요. 좀 재주가 좋은 사주입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정관 정인 명리이익이 많고 정재가 있기 때문에 재수 겸비한 사주예요. 좀 미남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사주 구조예요. 미남으로 들어갈 수 있고 뭐 처인 내주가 있다. 지금 대운은 약간은 어머니가 처가 도우면서 어머니를 칩니다. 그래서 운세는 보통이다. 좋지는 않을 것 같아요. 원래 여자하고 인연이 되어서 원래 결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2월달, 3월달, 4월달, 5, 6, 7월달 여자 운이 도우죠. 그런데 운세는 좋지가 않아요. 신약한 사주니까. 8, 9, 10월달, 가을, 겨울 되어야 이 사주가 좋아집니다. 그리고 이제 41세 약간은 31세까지는 파란만장을 했다고 하면 돼요. 처하고 좌우충되면서 이별수가 있었고,
양인 급제니까 대장부로 나가가지고 가정이 점막하고 이별하고 42세 병술되면은 편재 편간은 이대운도 좋지 않아요. 52세 돼야 약간은 괜찮은 운세입니다. 을류대운이 되면은 신약한 사주일 때는 유금이 오면은 상간정이니까 신강에 대기라고 62세 갑신대운이 괜찮아요. 그리고 뭐 77세부터 개미대운이 오면 안 좋아집니다. 그리고 75세까지 운세는 괜찮다. 재물은 많이 이제 32세부터 51세까지 20년간 재물은 많이 만지지만은 신약한 사주이기 때문에 재물은 만지지만은 운세는 보통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비인이 있으니까 약간 모험을 하다 좌절될 수 있고 이모일주요 이모 하여튼 뭐 사실 31세까지 파란만장했습니다. 인생이 파란만장했다. 파란만장하고 그게 이 사주는 그 천을기인이 토끼가 해몸이 삼합되어 있어요. 묘가 옳지. 그래서 널리 사회에 신용이 있고 출세가 빠른 사주입니다. 출세가 빨리 할수 있고. 도화가 있어요, 도화살이 있는데. 하여튼, 음악 무용 배우 사주입니다. 일단 사주는 이렇고. 지연수 사주 보겠습니다. 지연수 부인, 모델이에요. 궁합은 지연수가 43세, 11살이나 많습니다. 굉장히 미인인데, 경신년에 병술월에 무진시에요. 지연수는 무진일주, 신앙한 사주고, 알라인은 양띠죠. 띠궁합은 뭐 보통이고, 조우궁합은 가을 병술월이고, 신묘월이다. 이 부모 궁합이 굉장히 좋습니다. 부모 인연으로 만났어요. 병신 합수되고, 모술 합파. 부모 인연을 만났고, 일라인은 임모일주고, 지연수는 무진일주다. 편간 편재궁합이에요. 그래서 돈이 많이 생기는 궁합이다. 궁합은, 그런대로 괜찮은 궁합이에요. 궁합은. 뭐, 두분다 크게 뭐, 시주는 모르는데, 지연수가 진술충이 돼 있어요. 남편은 그가 좀 고독한 사주입니다. 지연수 사주를 보겠습니다. 궁합은 서로 괜찮은 궁합이에요. 그게 나쁜 궁합은 아니다. 지연수 사주를 보겠습니다. 지연수는 레이싱걸입니다. 레이싱걸. 지연수는 반송인 레이싱걸이에요. 굉장히 170인데 굉장히 미인입니다. 굉장히 미인이고 지연수가 굉장히 미인이에요. 지연수는 1980년 10월 22일 출생은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신체는 170 48kg 가족은 어머니 아들 김민수 아버님 안 계시네. 데뷔는 2006년, 일라이와 결혼했어요. 레이싱 모델, 굉장히 유명한 모델입니다, 모델. 상도 많이 받았고, 뭐, 2015년 풍문으로 들어서, 살림하는 남자들, 강호동의 밥심, 정호근의 심야신당, 우리 연애의 두, 지금, 이번 29일 날, 방송합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TV 조선에서 방송해요. 지연수가 굉장히 미인이에요. 지연수 사주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연수는 키가 170이에요. 170. 굉장히 유명한 레이싱걸 모델입니다.
경신년에 병술월에 무진일 등수사 을류갑신 개미 이모 신사 경진 기묘 무인 정축 병자 대운입니다. 무진 일주가 원숭이 띠에 개달에 용시에 태어났어요. 용날에 태어났습니다. 무토 일주는 큰 산인데 믿음 있고 충성심이 있어요. 무토가 술월, 병술월에 태어났어요. 토왕지절에. 그래서 월지를 등용해 신앙한 사주입니다. 이 사주는 수나 나무가 필요한 사주입니다. 토가 강하니까. 월지를 등용했으니까. 편인 비견이죠, 을주가. 극신앙한 사주예요. 원숭이 띠에 개달에 용날. 부모 자리 월지와 일지가 다 토입니다, 토. 무진일지요. 근데 형제 간에 좀 일찍 사망하는 형제간이 있을 수 있고, 부모 자리가 편인 비견이니까 이 사주는 양녀가 되거나 계모가 있는 사주예요. 그래서 수나 물이나 나무 재성과 관성이 도와야 됩니다. 그래서 수는 숫자는 16, 나무는 38이죠. 16, 38, 검정색, 파란색, 북쪽, 동쪽, 겨울, 봄에 대기를 하고 미음 비어, 기어 기어 쌍기역이 대기를 합니다. 격국은 지장간안에 진정무가 있어요. 이 격이 잘 나는 시주가 잘 분명치가 안 오니까 뭐 상관격이 될 수도 있고 정인격도 될 수가 있습니다. 면주 조상 자리에 식신이니까 편인이 또 부모 자리 강하게 있죠. 그래서 일단 사주는 진술충대니까 고독한 사주입니다. 이 사주가 남편 자리를 충 때리고 있죠. 신자진 수국 재성 사막국이 형성되어서 식신 생재가 되어 있는 사주예요. 부자 사주입니다. 이 사주 사학가 사주예요. 이 사주는 정력적인 부자 사주입니다. 부자 사주. 대운은 그뭐 초년부터 금화 뭐 신강한 사주인데 금운이 도왔어요. 그리고 초년부터 운세는 대기를 합니다. 1세부터 이제 을류 대운은 을목은 정관 상관이죠. 도화대운이니까 뭐좀 허색담한데 도화니까 초년부터 큰 인기를 도화대운이 와 있어요. 진묘합되면서 인기가 있다. 14세 갑신대운은 편간식신대운이에요. 노고 막 일을 많이 하는 이 대운 또 신자진 수국삼합되면서 대기를 합니다. 24세 개미대운은 천을기인 대운이죠. 지혜있고 총명하고 정제 급제예요. 그리고 이 대운 또 재물이 되긴 한데 약간 급제가 오니까 여러 가지 일들이 있다. 결혼을 하고 이혼할 가능성이 있죠. 지금 40, 34세 이때 이제 결혼하는데 임진대운에 지금 43세죠. 원래까지 임모대운이다. 편재 정인대운이에요. 이 대운은 큰 재물이 들어오고 정인 어머니 운이 도와있죠. 양인 때문에 결혼은 하지만은 좀 여장부가 됩니다. 여장부. 인호술 하국 되면서 여장부가 되니까 약간 파란만장한 인생을 삽니다. 이 대운은 신강한 사주에서는 좀뭐 좋지는 않고 보통이에요. 원래까지 원래 이민년은 편재편간 역마예요. 이동수가 있고 원래는 대기를 합니다. 신앙한 사주에 편재 큰 재물이 들어오고 편간 남자를 만날 수 있죠. 남자. 그래서 일라이하고 다시 재혼했고 내년 44세에는 결혼운이 있습니다. 내년에 결혼 원래 남자를 만나서 내년에 결혼운이 있어요. 무게합파 정관. 그래서 원래 내년에 결혼할 수 있습니다. 2월달, 3월달, 3월달 남자가 들어오죠. 무게 합파되면서 증제 묘목은 남편입니다. 정관. 그래서 원래 내년에 남자가 들어옵니다. 결혼은 있고 봄에 원래 2월달, 3월달, 4월달, 5월달 남자 운이 있어요. 그래서 6, 7월은 보통이고 8, 9, 10
11월 달, 12월 달 가면은 운세가 좋아집니다. 원래 43, 44, 45, 46 운세가 좋습니다. 그리고 내년 신사 내년부터 44세 신사 대운은 상감 편인이에요. 그래서 이 대운은 이제 보통이죠. 보통이다. 54세 경진 대운도 보통. 64세부터 운세가 좀 괜찮아지고 이 사주는 뭐 약간은 그 부자 사주입니다. 부자. 그래서 재물이 많은 사주다. 대운은 그 보통으로 계속 이제 오니까 뭐 83세까지 잘 지낼 수 있는 사주입니다. 무토 일주가 술토가 공망이네요. 술래가 공망이다. 그래서 월지가 공망인데 형제가 없거나 도움이 안 되는데 공망 충되면서 오히려 좋아진 사주입니다. 이 사주가 공망 충되면서 오히려 전화위복되었다. 전화위복된 사주입니다. 전화위복되었고. 일라이하고 잘 해결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까지는 파란만장하다. 양인 운이 좋았어요. 그래서 불세출을 스타 열사 여장부로서 원래까지 사는 겁니다. 살고 원래 내내 남자가 들어옵니다. 일라이하고 다시 그 재혼할 가능성도 있어요. 재혼할 가능성이 있다. 압록이 있으니까 초년에 항상 변생 재물이 떨어지지 않고 항상 뜻밖의 기인을 만나서 위험에서 벗어나고 성질도 영리하고 남모로는 복록이 있어요.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이 많아요. 소나 양이 천을이인이고 을지가 술테니까 천덕기인이 있고 월덕기인이 있습니다. 천덕기인이 있고 월덕기인이 있다. 그래서 기인이 하늘의 덕이 있고 달의 덕이 있습니다. 기인이 도와준다. 원래 역마운이에요. 약간은 이동수가 원래 있습니다. 이동하면서 일라이를 만났습니다. 일라이를 다시 만나게 되고 유금이기도 하고 홍염살이죠. 홍염 남편 자리가 홍염입니다. 뭐 시주는 모르니까 가부살은 없어요. 가부살은 없는데 약간 신강하다. 문찬성이 있으니까 이 사주는 운성을 길하게 만들고 지혜 있고 총명하고 문체가 있고 풍류를 즐깁니다. 그래서 모델이죠. 모델인데 일라이하고 이제 궁합은 괜찮습니다. 재물이 많은 생기는 궁합이고 원래 내년에 남자가 들어와요. 그래서 일라이하고 다시 재회해서 좋은 결과가 있겠습니다.